北京冬奥赛事登场，由于 Omicron 新冠变异株肆虐以及美中矛盾，今年奥运热度降低，过往热爱在户外集结替国家队加油的南韩民众改为宅在家看比赛，这一群宅观族成为新商机。한대형마트는올해들어지난3일까지75인치이상 TV 매출이전년대비 70% 이상증가한만큼올림픽관람용대형 TV 수요가더있을것으로보고 TV 제품을연중최저가에판매하고있습니다이번올림픽기간에도 TV와 먹거리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도 다양한 상품들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준비했습니다南韩超商也嗅到商机，遇见零食饮料需求暴增，纷纷祭出优惠。先前世界杯足球亚洲区预赛期间，南韩对上叙利亚比赛当天，一间超商的下酒菜销量增加63%，洋酒销售量更飙升175%。针对类似需求，超商产品贴上买一送一标签，大促销。작년도쿄올림픽때냉장주매출이약 38% 정도신장을했고요주류같은경우에는한 60% 정도매출이신장을했습니다주류와어울리는다양한먹거리상품들의행사를기획을하게되었습니다南韩民众最爱看比赛配炸鸡，南韩各大连锁炸鸡店也因应北京冬奥推出优惠抽奖活动。치킨 프랜차이즈들이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최를 맞아 국가대표의 선전을 기원하는 응원 할인 행사를 진행합니다 제너시스 BBQ 는 한국 선수 출전 경기가 있는 날마다 자사 앱으로 주문하면 추첨을 통해 황금 올리브 치킨 15,000 마리를 제공합니다南韩宅经济随着新冠疫情飙升，根据南韩统计厅调查，去年网络订餐销售额超过25兆韩元，比前年历史最高值还增加48.2%。去年网络购物销售额超过192兆韩元，比前一年增加21%，是自2001年开始统计以来的最高值。宅在家吃饭喝酒成为南韩人新日常。코로나사태로방역지침이강화되면서이른바집에서먹는술홈술문화가확산하고있습니다这间在首尔蚕市的葡萄酒专卖店是南韩国内规模最大的酒类卖场，拥有4000多种商品供顾客上门试饮体验。卖场53%的消费者是20到30多岁的年轻世代。와인은지금저희전체매출에서 80% 정도를차지하고있고요구매연령도다양하지만예전에는뭐프랑스와인이최고야라고얘기를하셨다면현재로서는다양한지역과나라의와인을많이찾고계십니다随着新冠疫情长期化，家庭酒文化逐渐扎根，越来越多南韩民众喜爱葡萄酒胜过啤酒。南韩国内葡萄酒进口额在2020年达到3亿3000多万美元，创下历史新高，进口量也比4年前增加了50%，达到54000吨。主打超商和大型超市，不到10000韩元，折合约230元台币的低价葡萄酒大量流通，也是葡萄酒市场扩大的原因之一。코로나로인해서회식자리가줄어드는것같은데그래서집에서와인을많이마시게되는것같습니다친한지인들하고마시기에도와인이부담없고되게편한술인것같습니다过去庆祝特殊日子才喝的昂贵葡萄酒，受到新冠疫情影响逐渐大众化。南韩确诊病例每天破万，看不到尽头。民众转念，今朝有酒今朝醉，先喝了手上这一杯再说吧。TVBS 新闻综合报道。